우리는 종종 살면서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해주기만 해야 할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특히나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감정을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더없이 그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는 자비로워지기 쉽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잘못을 해놓고 그걸 열등감을 느껴서 그랬다고 얘기하면 나르시시스트도 안 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자신이 못났다는 데서 오는 우울한 감정이기 때문이고, 우리도 사실 종종 우리 자신이 못났다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열등감을 느껴서 그랬어 라고 하거나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 걔가 그런 건다 열등감 느껴서 그래 라고 하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르시시스트에게 너그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열등감이 정말 보통의 열등감이 맞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이 나르시시스트가 열등감을 느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버리면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이 박탈당하고 무너질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영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에 나오는 자신이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그것이 다 열등감 때문이었다고 변명하는 인물 타케오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타케오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마츠코의 동거남인 테치아의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 테치아는 무명의 작가로 지독한 자기 혐오에 걸려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간 실격을 쓴 다자의 오사무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자신이 글을 쓰면서 생계를 잊지도 못하고 마츠코에게 기생하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자기 혐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그는 단한 줄의 유서를 남기는데요. 그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서에 태어나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길 정도면 지독히 괴롭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치아의 친구 타케오가 이상합니다. 타케오는 혼자가 된 마츠코와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정결핍이 있던 마츠코는 유부남인 타케오에게 진심을 다하게 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마츠코는 타케오에게 마음을 너무 다준 나머지 타케오와 새 출발을 할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타케오의 집을 찾아가 타케오의 아내에게 타케오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타케오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마츠코와 그간 동거했던 건 마츠코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죽은 테치아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다고요. 자신은 출판사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며 현실과 타협하여 사는 데 반해 테치아는 끝까지 예술을 놓지 않는 것에 속으로 열등감을 느꼈었다고요.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마츠코를 갖고 싶었고 그동안 마츠코와 동거했던 건 단지 테치아에 대한 열등감을 풀기 위해서였다고. 마츠코가 그간 해준 요리도 사실 역겹고 형편없기 그지없었다고요. 이렇게 타케오는 자신이 마츠코에게 저지른 잘못이 모두 테치아에 대한 열등감이었다 외치고는 마츠코를 떠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친다면 살면서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이기적인 잘못을 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도 나르시시스트가 열등감 때문이었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해해 준다면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를 사실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열등감 때문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케야가 마츠코에게 벌인 짓이 정말 테치아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을까요? 테치아는 정말 비참한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정신증을 앓다가 기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죽음을 맞은, 그것도 태어난 것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길 만큼 비참한 삶을 살다 간 테치아. 타케오는 정말 테치아에게 열등감을 느꼈을까요? 테치아가 계속 글을 쓴 것에 열등감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보다 못났다고 여기는 테치아가 그래도 뭔가를 하고 계속 시도하는 것에 속으로 가소롭고 고까운 기분이 들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만약 타케오가 정말 테치아에게 열등감을 느꼈더라면 그 역시 출판사를 다니면서 혹은 그만둬서라도 작게나마 테치아처럼 글을 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타케오는 그렇지 않았을 뿐더러 속으로는 자기 삶에 만족감과 우월감을 느끼면서 형편없이 사는 테치아를 내려다봤습니다. 타케오는 자신이 내려다보는 테치아가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게, 작은 거라도 쥐고 있다는 게 고까웠고 또 우월한 자신은 뭐든 전부 다 가져야 한다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테치아가 약간의 인정이라도 받는 것이 거슬렸고 마츠코를 가짐으로써 자신은 완전히 테치아 위에 서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타케오는 마츠코에게 그토록 잔인한 말, 내가 그동안 너와 동거를 했던 건 마츠코 널 조금이라도 사랑해서가 아니라 테치아에 대한 열등감을 풀기 위해서였어 라는 말을 하고 쉽게 떠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스트가 열등감을 느껴서 그러했단 말은 너무나 쉽게 나르시스트에 대한 변명이 되어주고 말지만 나르시스트가 느낀 게 정말 열등감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정말 열등감을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아래로 보는 상대는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되고 자신은 뭐든 다 가져야 한다는 그릇된 이기심을 가진 건 아니었을까요? 분명한 건 나르시스트는 정말 잘난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르시스트는 잘난 사람을 만나면 복종하려 들고 잘난 사람과 최대한 가깝고 비슷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르시스트가 열등감을 느꼈다고 하는 건 하나같이 자신과 엇비슷하면서도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의 손아귀 안에서 통제 안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잘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고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의 손아귀 안에서 벗어났다는,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그 당혹감을 느꼈을 때 나르시스트는 화가 나고 이 감정을 열등감이라 주장하는 것이죠. 이때 나르시스트가 느끼는 건 열등감이 아니라 단지 비뚤어진 이기심일 뿐입니다. 타케오가 테치아에게 느낀 건 정말 열등감이었을까요? 테치아는 완전히 자기가 눌러줘야겠다는 잘못된 욕망이 아니었을까요? 분명한 건 타케오의 이기심으로 인해 마츠코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어둡게, 더 어둡게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있던 마츠코는 점차 헛된 길로 빠져 결국 사람들로부터 혐오스러운 마츠코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게 이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마츠코가 인생을 다시 살기로 결심한 순간 소년들이 휘두른 야구배트에 맞아 어처구니 없이 죽고 말죠.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로 진행하는 영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은 겉으로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냈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마츠코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나르시스트들에게 계속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삶을 돌이킬 기회조차 없을지 모른다는 매우 현실적인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화의 결말이 마츠코가 자신의 삶을 돌리기로 마음먹고 행복해진다는 해피엔딩이었더라면 이 영화는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안일하게 계속 살아도 된다는 나르시스트들에게 계속 뜯기며 살아도 된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메시지를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당신이 계속해서 나르시스트들에게 시달리는 걸 허용하다간 걷잡을 수 없이 하찮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습격에 비참한 결말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이란 그 사람들이 결코 무능하고 정말 하찮아서가 아니라 나르시스트들의 이기심에 휘둘려져 끝도 없이 삶이 내려가고 있었고 끝내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츠코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츠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르시스트가 말하는 열등감이라 하는 것들을 진짜 열등감이라 생각하지 않고 냉정하게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르시스트의 열등감이란 자신이 못났다고 느껴서 느끼는 동정받을 법한 감정이 아니라 타케오가 그랬듯이 자신이 자기보다 아래라 느낀 사람은 제 맘대로 다루지 못한, 통제하지 못한 데서 오는 난폭한 이기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이란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열등감이란 나르시스트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무장해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